나다. 언젠간 슈퍼개미다. 어제 실적 발표했다. 실적 보느라 잠 한숨도 못 잤다. 거짓말이다. 좀 늦게 잤다. 내가 들고 있는 기업들 실적 다잘 나왔다. 오늘 막 오른다. 기분 좋다. 슈퍼개미다. 거짓말이다. 아직은. 앞으로 될것 같다. 조선남자. 쏘는 애들 진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? 진짜 이렇게 얘기해. 진짜 노잼이야, 만나면. 특히 여자애들. 자기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고 막 웃어주고 그런 재미가 있잖아. 유머를 쳐도 웃질 않아. 한국어 완벽히 하거든? 웃질 않아. 재미가 없어. 소련 많이 갔다 왔잖아. 소련에 친한 친구도 있고. 실적 잘 나왔어. 내가 여기 방송에서 한번 하나 실적 얘기했지. 쿠쿠 홈시스. 실적 좋을 거라고. 괜찮다고. 대박 나왔잖아. 오늘 오르잖아. 그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. 그동안 뭐 빠지는 거 보고. 아니 회사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그동안 이렇게 흘렀지? 그러게. 수출도 하잖아. 오늘 또 장이 좋아. 2162. 박스 깨버렸어. 내가 조정 많이 안 받는다고 또 얘기했지. 회사 안에서. 맞지? 나다. 난 다 맞는다. 오늘 야 장이 엄청 세네. 오늘 코스피가 1% 올라. 무슨 얘기야? 반도체가 올라. 어. 코스피 1% 오른다. 그럼 IT야. 코스피는 이제 IT야. 오늘 코스닥도 올라. 코스닥은 뭐야? 바이오가 올라. 어 바이오 올라. 신라젠 오른다 이거. 이거 따라 붙으면 돼? 안 돼? 안 돼. 죽는 거야 이거. 죽는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한다고. 형들은 알아서 해. 형들은 알아서 해.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나는 안 할래. 우리 또 바이오 있잖아. 종근당? 종근당 바이오. 바이오 회사잖아. 이거 신약 막 만들잖아. 좀 있으면 종근당 바이오 건강식품 먹으면 이제 죽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 막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. 옛날에 코스행 티슈지 사야 된다고. 진짜 쌀 때야 그게. 2012년인가? 그거 맞았더니 누워있던 할머니가 100m 달리기 한다고. 아, 효과가 좀 있긴 있나 봐.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그레이드 3에서 그레이드 뭐 2 정도? 그 정도 올라가는 그게 있어. 완전히 못 걸으면 뭐 이게 그레이드가 있거든. 거기서 이제 얼마나 올라가는지. 근데 카티 스템이 훨씬 더 효과 좋다고. 아니 어떤 어려운 얘기 나왔다. 바이오가 좋은데 종근당 바이오 실적 좋잖아. 실적 좋을 수밖에 없거든. 모르잖아. 우리는 바이오도 이런 바이오 불로장생약 만드는. 근데 뭐 파냐 이거 뭐. 전체적으로 내가 들고 있는 회사들이 실적이 다 잘 나왔어. 아주 잘 나왔어. 나이스 DMB. 나 그저께 이거 막 떨어지는 거야. 이거 왜 떨어지지? 이거 실적 분명히 좋은. 내가 모르는 게 있나? 안 좋나? 오후에 실적 발표한다. 가슴 떨리잖아. 딱 열었어. 서프라이즈! 아침에 이거 상한가면 어떡하지? 뭐 아침에 더 줄이고 있었어. 상한가는 이렇게 3% 오른다. 3% 오르면 됐어. 이거 얼마나 낀 거야? 근데 우리 그때 10,000원 갔을 때 또 팔았잖아. 이거 팔고 지금 다시 하는 거 아니야. 10,000원이나 9,000원 얼마 갔을 때. 이거 기다리면 되지. 이 투자는 이게 기다림의 미학이야. 이 버틸 줄 알아야 돼. 전체적으로 좋아. 내가 들고 있는 것 중에 실적 안 나오는 회사도 있어. 내가 오늘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. 실적이 안 나왔어. 어떻게 해야 돼? 팔지 가지고 있을지. 어 그거 왜 팔지 왜 가지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내? 다음 분기 실적. 어 그 뭐 그 어 그래. 아니 그거 맞는 얘기야. 겁먹지 말고. 틀릴까봐 조마조마해. 괜찮다. 나도 그랬다. 울지 않는다. 왜 안 나오는지를 봐야지. 예를 들면 월덱스 실적이 작년도에 뭐 한 68억 나왔나? 3분기? 거기서 좀 빠졌어. 매출은 더 했는데. 그럼 그거 왜 빠졌나? 알아봐야지. 일회성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거야. 아니 근데 괜찮아. 아니 오늘 오르지 않아. 괜찮지 않나? 우리 막 빠지길래 나는 좀 샀는데. 문제없다고 생각하니까. 그리고 내년도에 더 성장한다고 보니까. 그거 어떻게 알아? 공부했으니까. 관심법. 관심법으로. 메일 오면 다 그런 메일이야. 어떻게 하면 그렇게 뭐 알 수 있어요? 모를 수 있어요? 투자를 열심히 하는데 되게 고학력자에 똑똑한 사람인데 수익이 안 나요. 왜 그럴까? 회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지. 살 땐지 팔 땐지. 쿠컴스에서 빠졌어. 살 땐지 팔 땐지. 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. 우리가 사는 거 더 떨어졌어. 살 땐지 팔 땐지. 내가 들고 있는 회사 중에 지금 좀 자른 회사들도 있거든? NHM 벅스. 매출액이 완전 이거 떨어졌어. 매출액이 이거 완전 부러졌어. 왜 떨어졌어? 많이 안 됐나 보지. 어 그렇지. 그러니까 막 그거 왜 많이 안 듣느냐고. 다른 게 더 좋은 게. 왜 그러냐면 플로 있잖아, 플로. 경쟁이 심화된 것도 있고 또 이제 가게 같은 데서는 유튜브 음악 틀어놓고 그런 부분이 있어. 그래서 NHM벅스를 잘랐다. 손절도 친다. 또 있어, 우리 또 쳐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. 데브 시스터즈. 믿었지. 내 얘기해줬지, 옛날에. 학교 선생님이 나하고 친구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. 어, 우리 데일이 막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공부도 못하는 게 그랬지. 그때 당시 못한다고. 그 뒤에 어떻게 됐어? 친구는 의사 되고 나는 여기 방구석에서 10,000명 유튜버 하면서 간신히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고. 역시 안 되는 놈은 안 된다. 딴 건 괜찮은데 매출액이 줄었더라고, 데브가. 그래도 나는 좀 더 버겨본다. 신규 게임 나오는 거. 그거 나올 때쯤 해서 그때 본다, 내가. 아마 그거 나와도 안 가. 왜냐면 사람들 시장에서 믿질 않아. 사람들 심리를 봐. 근데 봐.
안 빠지잖아 오늘. 안 빠질걸? 어 오히려 오늘 안 빠져. 왜 안 빠져? 그럴 줄 알았다. 그럴 줄 알았다 너. 기대가 없는 거야. 친구 모범생이 공부 막 반에서 1등인데 갑자기 밤에 막 술 마시고 학교에 막 나타나고 복도 어디서 담배 피다가 귀퉁이에서 담배 피다가 걸리고 그러면 선생님 깜짝 놀래. 어? 아니 네가? 왜 그래? 막 충격 먹고 부모님 막 쓰러지시고 그러잖아. 난 내가 그랬을 때도 아무도 신경도 안 써. 그냥 너는 뭐 그럴 줄 알았다. 너 기대가 없다. 할 사람이 없다.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. 나 같은. 또 대부 얘기가 나오네. 이제 하지 말자 이거는. 없는 셈 치고 아 딴 걸로 얼마나 우리 잘 됐어. 되는 놈들만 데리고 가면 돼. 텔레그램도 확실히 똑똑한 사람들이 수익률이 좋더라.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. 다 알려줬어. 너무 쉽지. 내가 들고 있는 회사 실적 발표했잖아. 내가 들고 있는 회사 한번 까보자고. 까서 봐서 오늘 같은데 아침에 나이스 데뷔 아, 다 누워있는 거야. 아무도 몰라 실적 잘 나오는지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빨리 사야 돼. 더 사야 돼. 오히려 더 사야 돼. 그치? 근데 아침 개구로 막 떠. 왕창 살았는데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팔아야 돼. 좀 줄여, 좀 줄여. 너무 팔면 안 돼. 아쉬워, 아직. 이거 그게 아니야. 이럴 때가 아니야, 지금.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분기도 생각하고. 우리 반도체 회사 막 들고 있잖아. 3분기 실적 딱 나온 게 안 나올 줄 알고 있었잖아. 딱 실적 안 나오니까 사람들 막 쏟아내. 주가 빠져. 어떻게 해야 돼? 주소 담아. 다 사야 돼. 파산하거라. 이런 식으로 하면 알지? 슈퍼개미. 상한가다.